안녕하세요. 숲에서 가서 얘기입니다. 오늘은 뚝방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, 출근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면 이 칙이죠. 지난번에 요칙 얘기하고 마쳤죠. 이게 칙이 이렇게 생겼는데, 제가 휴학님에서 해설을 하다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칙을 몰라요. 젊은 분들은 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. 그죠? 이게 칙입니다. 우리가 먹는 칙즙은 이 뿌리를 이렇게 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뭐 접을려서 이렇게 먹는 거고요. 이 칙은 이렇게 감꼬골로 가는 덩굴성 식물이에요. 근데 감을 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길 쪽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죠. 그죠? 뭐 감꼬골로 가야 되는데 감꼬골로 갈게 없어요. 뭐 걸리기만 하면은 감꼬골로 갈 겁니다. 아유, 딱 걸렸네. 익모초. 익모초, 어저께 얘기한 익모초가 있는데, 익모초가 이렇게 걸려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감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. 근데 감고 올라가는 게, 뭐,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요. 칙은 오른쪽으로 감는 식물이에요. 이 덩굴 식물들은 이렇게 감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. 제가 왼쪽으로 돌려놔도 얘는 다시 와서 오른쪽으로 감아요. 그 왼쪽으로 감는 거는 등나무가 있고요. 또, 사람 양손잡이처럼 지 마음, 지 꼴리는 대로 감는 애가 있어요. 그건 더덕이에요. 더덕은 그때그때 그때 지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감는 방향이 이쪽 저쪽 다 돼요. 신기하죠? 예, 여기 보면 자 익모초가 칡한테 딱 걸려서 관계 올라갔네요. 관계 올라가면 뭐 합니까? 더 이상 없으니까 혼자 공중에서 이렇게 뻘쭘히 있네요. 쭉 끝이. 또 뭐가 있을까 이 사이에. 힘들겠죠 이 사이에. 여기 돼지감자가 있네요. 요게 그 돼지감자입니다. 잎이 끄질끄질합니다. 손으로 맞춰보면 너무 적어요. 이게 잘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났는데 이 쑥하고 칙하고 강력한 놈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간신히 살아서 싹만 간신히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얘들은 캐봤자 거의 먹을 게 없을 거예요. 아마 자를 거예요. 돼지감자 이거 뚱딴지라 그러기도 하죠. 이게 그 천연 당뇨에 좋아갖고 천연 인슐린이라 그래갖고 한때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. 이 칙이 있으니까 다른 식물들이 버티지를 못하지. 여기는 없네요. 저기까지 쭉칙 얘기밖에 못하겠네. 잠깐만 그냥 끊고 가서 저쪽에서 잠깐 얘기하고 또 마치. 아쭉 나와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돼지감자만 계속 쭉 이렇게 돼지감자만 있고요. 요 끝에 요거 하나 있네. 요거 얘기하고 끝이죠. 아 요거 빨갛게 보이나요? 갈색으로 보이네. 이게 씨가 여물은 거예요. 이게 소리쟁이라 하는 풀인데요. 이런 몸에 그 잎이 넓적하게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건데 얘기로는 이 씨가 맺힌 거거든요. 씨가 뭐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은 뭐 소리가 난다고 소리쟁이라 하는데 저는 실감은 못 하겠어요. 이게 벌써 이런 몸이 나와서 벌써 씨를 맺히고 얘는 그런 식으로 지할일다 하고 이제 간 거죠. 뭐. 자, 오늘도 무척 좋을 것 같아요.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